자, 오늘 말씀 나누죠. 사사기 15번째 죽으러 온 선지자. 사사기 6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기드온에게 나타난 선지자와 그 선지자 뒤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와의 그 연관성을 살펴봄으로 해서 기드온과 300용사의 에피소드가 품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실하게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하나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한 건가 이렇게들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숙지해 두시면은 성경 전체의 픽처가 조금 더 선명해지실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허투루 적혀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선지자가 전언한 내용을 쪼개보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조문에 항상 등장하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라는 말로 하나님을 소개하고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시에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상기시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수 있는 당신의 권리를 전달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즉 아모리 족속의 신들에게 굴하지 말라는 당신의 명령을 상기시키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강하게 질책을 하세요. 이 모든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나타났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과 패턴이 사사기 2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거 아세요? 사사기 2장 1절로 가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보시면 1절에 여호와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여호와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이 이어지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라고 은혜의 내용을 붙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내용이 나오고 그 법을 어겼을 시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관한 언약 조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언약 조건에 따른 징벌이 이스라엘에게 선포가 됩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불법에 대한 언약적 법적 소송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언약적 법정 소송을 하는 이가 선지자인 반면에 여기 2장에서 언약의 중보자로 나서는 이는 여호와의 사자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와 여호와의 사자가 둘 다 등장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의 선지자와 이곳에서의 여호와의 사자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은 모두 신적 표본 선지자, divine paradigm prophet이라고 그러죠. 신적 표본 선지자인 그 주의 사자의 그림자요 모형이며 프로토타입, 전형인 거예요. 선지자는 주의 사자의 전형인 거예요. 일단 그것만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마지막에 가시면 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 체결의 원시적 모형을 찾는다면 당연히 시내산 위에서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언약 체결 장면입니다. 그 앞부분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계속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너희에게 베푼 은혜가 뭔 줄 알아? 이 내용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지금 언약 체결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기 말지니라. 율법이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보시면 여호와의 소개가 나오고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의 내용이 나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가 나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이 명령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그 법을 어겼을 시에는 어떤 징벌이 내려지게 될지, 그것을 잘 수행해 내었을 때에는 어떤 상이 주어지게 될지에 대한 언약 조건이 이어져요.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라는 선지자입니다. 시내산 위에서의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라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모세라는 인물은요, 구속사 안에서 표본 선지자, 즉 모든 선지자들의 표본으로 그 기능적 역할을 부여받은 인물이에요. 클라인 교수님의 논문들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 없고 그냥 모세가 모든 선지자들의 표본 선지자라는 것만 아세요.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떤 원형의 선지자의 모형일 뿐인데 일단 모세는 모든 선지자들의 표본 선지자라는 그것만 좀 알고 따라오시면 돼요. 물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놓아주라고 엄포를 하시면서 이는 선지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기에서의 선지자는 우리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다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게 되는 사명과 그 본질의 차원에서의 선지자이지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선지자는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표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이 세상과 당신과의 사이에 세우셔서 일을 하신 것일까? 그건 하나님과 죄인과의 독대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왜 기드온에게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와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했을 때 그것을 이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등장하는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선지자가 또 얼마나 많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시려면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서게 되면은 죽어요. 하나님이 돌격해서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벌벌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그 다음 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중간에 세우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는가? 다 죽어야 되거든요. 모세도 선지자로 불림을 받고 애굽으로 떠나는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쫓아간다니까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아들에게 할례 행하라 그러잖아요. 할례는 뭐예요? 죽어야 할 어떤 자 대신에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그 증거를 몸의 흔적으로 갖는 걸 할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근거로 하여 산자가 되어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 구원자로 중보자로 나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불림을 받을 때는 항상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공회에 끌려 올라가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요. 이사야 같은 사람 보세요. 입술을 지져버리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무상으로 드나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형으로 존재했던 기능적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요 중보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로 끌어당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용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를 설명해주는 기능적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원형으로 보여주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순환의 길을 가세요. 성령을 받자마자 그때부터 대적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죠. 예수님은 옛 아담의 형상으로 죽으시고 새 아담으로 재창조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전부 죄인이다를 선포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와 또 성도는 예수님이 주님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너희들은 전부 죽어야 할 죄인이다. 이거를 증명해내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능적 역할을 할 뿐이란 말입니다. 우리까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옛 아담의 형상으로 죽으시고 새 아담으로 재창조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형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먼저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편린들을 실제로 나타내며 살았던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광채가 나타났죠. 그 광채라는 그 단어가 카란인데 그 카란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꺼풀에 나타난 그 광채,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단어는 원래 뿔이라는 단어인 히브리어 케렌의 동사형인데 이 단어가 하박국에 어디서 쓰이는지 한번 보세요. 하박국 3장 4절.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얘기를 모세 당시 하나님께서 나무로부터 나오시는 모습을 시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현현으로부터 발하였던 그 빛의 광선을 케런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빛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형상의 그 온전한 완성에 도달할 그 종국적인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한 예언적 암시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될 하나님의 그 백성들, 자녀들의 모습을 먼저 살아서 보여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났다라는 건 물론 한시적이지만 역사 속에서 모형으로 드러나는 거라 한시적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조금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를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게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새 창조를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첫 창조는. 그러니까 표본 선지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끝에 체험하게 될 일들의 종말론적인 상징으로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완료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료가 될 성도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가도록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음과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과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몸으로 입으로 전해주도록 기능적 역할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선지자의 직분이 여러분에게로 지금 이전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수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서부터 끌고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공간적 제약이라든지 능력의 법칙을 벗어나서 자유로워져서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린 거. 에녹이 그렇게 올라갔죠. 그 에녹이 누구의 시작이에요? 성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여러분이 사망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될 모습을 엘리야나 에녹이 미리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건 엘리야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종국적으로 부여받게 될 모습이었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지자들이 모두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사야처럼 수년간을 벌거벗고 다녀야 하는 그런 수치를 통과한다거나 그게 뭐였어요? 죄 지은 자들의 부끄러운 벌거벗은 모습을 이사야 보고 살으라고 그런 거야. 벌거벗어! 이사야는 그냥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뻘거벗고 3년을 돌아다녔어야 됐어요. 이게 세상의 실체란다를 보여주려고. 그게 선지자라니까요. 하나님이 벗어 그럼 벗는 거예요. 입어 그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처럼 아내를 졸지에 잃어버리고 그건 가늠한 하나님의 아내들, 신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국,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국에 대해서 미리 암시해서 보여준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을 살려내지만 예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에스겔의 와이프를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신다니까요. 선지자예요, 그것이. 거기다가 에스겔을 벙어리를 만들어버리죠. 뭘 읽어봤어야 알지. 그건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훈과 계시가 절대 전달되어질 수 없다라는 걸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스겔에게 병을 주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거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자들의 종국적인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나중에 제가 이 선지자 직분이 성도에게 어떻게 전수가 되는지를 가르쳐 드릴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성도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방법과 도구로 수단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사건과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 담는 그릇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전부 가짜예요. 내 소원, 내 비전, 내 야망, 내 문제 해결, 이걸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100% 다 가짜입니다. 물론 과정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의 단계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끝까지 그렇게 간다면, 그리고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자 아니에요. 기독교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는 성도가 이 땅에서 통과해야 할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살기도 하고 이 세상의 실체와 그들에 대한 경고 또한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선지자직이 성령과 함께 다른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하는 그러한 형국으로 이어져요. 물론 모든 선지자가 다 그렇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엘리야에서 엘리야로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성경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지자의 원형에서 어떻게 교회들에게 이 선지자직이 전수가 되는지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선지자들이라는 모형들이, 특별한 몇 사람들이 구약에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선지자 시대가 끝났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났어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이 우리 보고 선지자라고 하는가? 그건 그런 특별한 역할을 맡았던 고선지자들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고, 그러한 선지자들이 모형했던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질문하는 그런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지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 노릇하는 시대는 지금 펼쳐지는 거란 말입니다. 표본 선지자인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70장로의 이야기를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표본 선지자로서의 모세의 직분이 어떻게 아래로 흐르죠?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선지자 직분이 흘러내려가는데 여호수아가 영광의 그 공회 앞에 섭니다. 신명기 31장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인가요? 그 여호와와 함께 나타나는 구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 있죠? 그게 뭐였어요? 그룹들이었고 그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구름 앞에 여호수아가 섰다는 건 하나님의 공회, 그 여호와의 총회 앞에 선 거예요. 회막,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모습으로 그려준단 말이에요. 신명기 34장 9절 보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 또한 지금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선지자의 모형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선지자로 서자 바로 그 말이 인용이 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또한 원형인, 선지자의 원형인 예수의 모형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에게 임했던 성령이 오순절날 교회에게 흘러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런 그림들을 통하여 패턴화하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출애굽기 18장과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러한 모세의 선지자적 기능을 70인의 장로들이 나누어 받는 듯한 그림이 등장을 해요. 그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건 목사 혼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장로의 제도를 출애굽께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다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세워라 그래요. 민수기 11장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표본 선지자인 모세의 사법적 직분이 70인에게 분담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선지자직을 물려받을 때처럼 그들이 성막 앞으로 가서 그 앞에 서요.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모세에게 주어졌던 사법적 직분이 그들에게 쫙 나눠져 가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예언을 하죠. 그들에게 선지자적 직분, 나중에 제가 다음에 찾아드리겠지만 선지자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거든요. 그들이 예언을 했다라는 건 바로 그들에게 그러한 선지자 직분이 흘러 들어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그 후에도 70장로가 계속 예언했다 이런 말 없어요. 사법적 직분 그리고 선지자적 직분이 그들에게 모세로부터 흘러 들어갔다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들어보세요. 민수기 11장 2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예언을 잠깐 했던 건 성령 받은 자는 무조건 예언을 하게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는 하지 않았다는 말이 거기 도장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잠깐 예언을 했던 건 모세에게 주어졌던 선지자적 직분이 그들에게 나누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쓰인 동사가 히브리어 아사알인데 그건 아버지의 유업이 아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17절에서도 동시에 쓰였어요. 창세기 27장에서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도취해 갔다 하더라도 저에게 나누어줄 남겨둔 복은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쓰인 단어가 아싸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유업.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70인의 장로들은 모세의 영감을 물려받은 모세의 장자들의 역할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선지자직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이가 되는 과정에 성령이 함께 흘러가게 되고 그들에게서 또 똑같은 일이 계속 아래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구속사적 패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농명했던 70명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자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진중에 거하다가 얼떨결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른 장로들과 똑같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함은 사람들의 행위나 됨됨이를 따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나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오고 진중에 처박혀 있다가 얼떨결에 성령이 임하니까 진중에서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저건 못하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모세는 지금 70인의 장로들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러한 모세의 소원이 실제화되어 나타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어졌죠.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되어지는 걸 성경이 예언이라 그래요. 포춘텔링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적 공동체로 재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그 소원이 오순절날 실제로 실제화되어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세로부터 표본적 선지자로부터 성령이 선지자직이 아래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성경에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그 형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라 그랬죠. 따라서 오순절날 교회가 성령을 받고 선지자적 공동체로 탄생을 하게 된 건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운행하시자 창조가 일어나는 창세기 1장 2절과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성령을 호흡 곧 김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시잖아요. 그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똑같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시는 그 이야기들이 실제화되어 지금 나타나는 거야. 재현되는 거란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로 그러한 교회의 탄생이 어떠한 메커니즘과 어떠한 패턴에 의해서 탄생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로 입성을 하게 될 것인지를 몸으로 입으로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선지자, 아브라함도 선지자, 이삭도 선지자 다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선지자예요. 그런데 구약의 그 특별한 기능적 역할을 했던 그 선지자, 그들만을 우리가 추려서 선지자 시대,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선지자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 특별한 선지자들이 모형으로 선 거예요. 아 이거 자꾸 뱅뱅뱅뱅 도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은 성경의 독자인 교회에게 바로 그 구속사의 메커니즘과 패턴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구속사를 경륜해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교회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이 역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경륜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표본적 선지자였던 모세가 그 선지자들의 원형인 신적 표본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힌트를 해줬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신명기 18장 15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보세요.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가 총회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총회, 구름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룹.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여기 보면 모세라는 선지자가 왜 세워졌는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살짝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인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란 모세가 기능적으로 담당했던 출애굽 구원의 실체를 이루실, 그것조차도 모형이었잖아요. 그 구원의 실체, 새 창조, 그걸 이루실 진짜 선지자의 원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내가 원형이고 나와 비슷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분의 모형으로서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으로 가면 그 선지자가 누군지를 베드로가 정확히 밝혀줘요.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이게 모세죠.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음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 죽는다라는 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예수의 그 말씀,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 십자가 복음 의지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들으라라는 건 예수 믿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표본 선지자의 진짜 원형, 엔타이 타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을 똑똑히 들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오경을 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이가 그 선지자다 그러죠.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출애굽기, 바로 이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예요. 그들이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혹시 저 사람이 그 선지자 아닌가? 혹시 저 사람이 그 선지자 아닌가? 세례 요한에게도 사람 보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 선지자냐? 물어봤죠.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 바로 그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채가 나는, 보세요, 광채가 나는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서 있는데 그 위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일어났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전부 침울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 피터잔 제임스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뭐예요? 지금 그가 죽는다고 해서 절대로 그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니까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초막셋을 여기다 짓고 여기서 살래요 그랬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역사 속에 내려가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고 그의 말을 듣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선지자들로 선지자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이 어디에서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들 안에서. 선지자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 카란이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선지자 예수가 오셨더니 그분이 누구래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비쳐요. 안 보여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하면 다 조는 거예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설교를 왜 하게 되냐면,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도덕윤리 지키세요, 착하게 사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설교하는 그 사람을 저 사람은 그걸 다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세상 종교의 선생들이 다 그거예요. 세상 종교의 선생들은 전부 능력을 갖고 있고 변화와 성숙을 소유한 자로 서는 게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선생을 쫓아서 선생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스승이에요, 세상의 스승. 근데 성경은 선생 되지 말라 그래요. 뭐냐면 이 세상의 선생은 단 하나, 예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목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라고 하면서 그래 나는 그거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그런 거 믿지 말라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거 못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생되기 위해서 착하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오히려 사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를 이야기하기 위해, 선생이 되기 위해 성경을 그리로 끌고 간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방법론으로 제시해 주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인간의 교만인 거예요. 설교는 예수 소개하는 걸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당신들은 전혀 무용하고 무익하고 무능력하기에 예수가 내려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끝! 거기에서 우리가 부인이 되는 거고, 우린 아니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필연성, 그것을 붙들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숙이란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보세요. 이거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최선을 다해라가 아니라,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냈던 자들이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인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쓰여지게 될 거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맏아들이신 예수가 그렇게 사셨잖아요. 진짜로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았다니까요. 교회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 받은 교회는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차압당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게 되는 그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가신 길을 따라서 그렇게 새롭게 창조가 될 것임을 미리 보여준 그림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맏아들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미리 알리신 바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성도의 구원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선지자들이 역사 속에 서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한 선지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신 분이 나와요. 그게 여호와의 사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와 사사기 2장의 여호와의 사자가 똑같은 언약 성사를 하는 걸 우리는 이미 앞에서 봤어요. 이사야서로 가면 선지자 이사야가 모세라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자를 동일한 존재로 막 혼용해서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63장 7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기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자기 앞에 사자, 즉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현현이었던 불기둥, 구름기둥과 항상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와의 사자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모형하고 있었던 모세를 동시에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자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모세가 모형하고 있던 진짜 사자가 모세와 같이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끌고 가셨어요. 민수기 11장 14절 보세요.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현현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불기둥을 구름기둥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항상 구름은, 빛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가서 딱 서자 이 불기둥이 뒤로 싹 물러갑니다. 그런데 그 불기둥을 따라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움직여요. 다른 존재인데 행동을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보세요. 구름기둥이 뒤로 갔더니 한쪽은 광명이고 한쪽은 밤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옮겨가니까 구름기둥이 따라가고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사자와 하나님의 현현이. 삼위일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 보세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조금 아까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러더니 여기서는 여호와라 그러고 또 여기서는 엘로힘 하나님이라 그러고 막 뒤죽박죽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데 모세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건 다른 이름이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등장하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과는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8절을 보시면 그 여호와이시면서 여호와의 사자이신 이가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겠다 그러죠. 그러면 그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이시면서 여호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올 건데 너는 나의 모형으로 가서 일을 하라는 거야. 내가 네 안에 그 그릇인 너 안에 내가 담겨서 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면서 내가 내려가서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지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담기면 하나님의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장갑 같은 존재죠. 장갑은 죽어 있는 거지만 주인의 손이 끼어 들어가면 주인의 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림을 받은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부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게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요한복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 근데 믿음은 선물. 근데 하나님의 일하고 상 받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제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상을 받겠다니요. 제가 이번 주일날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상급에 대한 걸 샅샅이 찾아서 여러분이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단도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구절에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중심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상인이 뭐니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2000년 전에 처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이 역사가 시작된 그날부터 예수님의 성육신은 시작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나라가 필요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에게 왜 나라가 필요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무소부재 편제를 포기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는 바람에.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한 일을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미리 그림으로 예시해 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선지자로 보내질 우리도 예수님의 하신 일과 그분의 하실 일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나타내고 보여주는 자로 사는 거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보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낸다 그러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또 나오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일을 할 거라고 그러고 사자가 가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가서 마무리 질 거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분이고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사항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체결의 조항들이나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언약체결 조항이나 선지자가 전하는 언약체결 조항이 모두 동일하죠.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와 그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라고도 기록을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사기 13장 6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구약에서 선지자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 나비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란 말입니다.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 어디서 봤어요? 이사야서에서 평강의 왕이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기묘라 모사라. 내 이름이 기묘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리고 내 이름은 기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마노아가 여호와라고 또 부른단 말이에요.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또 여긴 또 사자예요. 마노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조차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라 그러죠. 엘로힘. 6절뿐만 아니라 사사기 13장에 여러 번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로힘, 이쉬. 그것은 나비와 동의어로 쓰이던 단어였어요. 선지자,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막 혼용되어서 쓰이고 있잖아요. 말라기에서는 그 사자가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패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 여호와의 사자. 근데 말라기 4장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의 앞에 누가 온다 그래요? 엘리야.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요한.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보세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건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 아니에요. 대제사장, 율법주의의 거두죠. 이스라엘 전체를 모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옆에 섰고 사단이 그 우측에 서 있어요. 그리고는 사단이 이 교회를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 더러운 옷 입었네, 이렇게. 너 그 옷 입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래? 계속 그 행위를 갖고, 그의 삶을 갖고, 됨됨이를 갖고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옆에 서 있네요. 근데 그분이 뭘 하시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이 더러운 옷이 어디 나왔어요? 이사야서 64장에서 filthy rag, 우리의 모든 의는, 최선의 의는 filthy rag, 더러운 옷, 똥꼴레다에서의 그 옷이에요. 자기 의의 옷을 입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이거 봐,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너 하나님께 갈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여기서 여호와께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께서예요. 그런 걸 제대로 번역했어야 되는 건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사탄은 어떻게 됐더라? 찍쌌더라. 계속 참소를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괜찮아 야 벗겨,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는 자 내가 새 옷 입혔다 어떻게 할 거야. 여호와의 사자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거저 입혀주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일을 드러내는, 그분의 은혜와 공로를 드러내는, 그리고 그분의 주대심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그러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 또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분, 그 진짜 사자, 진짜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졸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의 사자, 예수님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란 그분의 말을 담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입으로. 명심보감이나 도덕책, 윤리책 읽고 그거 갖고 자기의 선생됨을 챙기기 위해, 자기의 잘남을 챙기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그대로 전하는, 그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선지자, 예수의 사자, 예수의 선지자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세요.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보내노라. 이게 사자란 뜻이에요. 보내다, 보내심을 받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버리신 예수를 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내 수염을 뽑고 내 뺨을 때리고 그랬다고 칭얼대는 거죠.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말씀 전하나 봐라.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내가 다시는 말씀을 전하나 봐라.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불편해서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했다고 상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하나님께 차압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으로만 살다가 장렬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두 증인, 두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선지자. 구약의 그 선지자들 말고 진짜 선지자. 근데 그 두 선지자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길가에서 죽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건 3년 반이죠.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어떠세요? 너무 명료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성길 바벨론 길가에서 맞아 죽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래요. 근데 그들이 사흘 반 동안 죽어 있대요. 사흘 반은 3년 반의 모형인 거죠. 3년 반은 반이래. 그건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죽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죽어 있는 그 삶, 그 삶을 세상이 키득키득거리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이 삶이 3년 반, 사흘 반이 지나자 이 죽은 흙에 생기가 들어가더니 얘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들이 산자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죽는 자들이 산자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 거고 우리들이 이 한때 두때 반때의 삶을 죽은 자로 살다가 비로소 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 1장 27절, 2장 4절에 생기가 죽은 흙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되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걸 배운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이야기예요.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 오직 예수의 은혜로 시작되고 완료되는 새 창조의 이야기.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잔 말이에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전쟁터로 기드온을 보내는 선지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기드온에게 전쟁터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는 게 내가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으로 낮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승리를 쟁취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기드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은 13만 5천 앞에 300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승리를 쟁취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여러분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드러난 순간 여러분은 패배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이야기 앞에 왜 여호와의 사자와 선지자가 이렇게 등장하는지 아시겠죠? 그 짤막한 이야기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자기의 힘으로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실체를 신앙생활을 통하여 폭로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의로운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름도 자랑도 명예도 인기도 챙기지 못하고 바벨론 길가에서 장렬하게 300으로 전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인생은 탄식으로 점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겨라 끝까지 인내해라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악물어야죠. 악물고 으라차차 기합을